여보세요? 오빠 방송 중인데. 아, 일어났어? 네. 잘 잤어? 네, 오빠. 왜 존댓말해? 아, 오빠 도시락 싸갖고 왔거든요? 도시락? 응. 어디니? 이제 여기 앞에 신호인데. 응. 주차하고 띵동할게요. 알았어. 네. 미친놈. 아, 방금 뭐야? 뭐 한 거야? 알았어. 어딘데? 힘들어. 오빠. 어? 오빠 일찍 일어났어? 나, 너 정말 막 웃겼어. 진짜? 응. 근데 왜 멀쩡해? 이거 신어. 뭐야? 너무 크잖아. 아이씨, 맨날 이거 신었는데. 너무 크잖아, 이거 있네. 응. 아, 힘들어. 이게 좀 내가 들고. 응. 와. 담을 데 없었어. 세상에, 뭐? 어. 왜 방으로 가, 오빠? 오빠 방에서 먹니? 충분해. 여러분들 소리가 왜 안 들려요? 소리 켜져 있는데? 소리 너가 마이크 끈 거 아니야? 아니야, 마이크 켜져 있어. 아, 버퍼존이라고요? 예, 여러분들 뭐 하세요? 이제 잘 들릴걸? 아, 그건가 보다. 그 뭐야? 딜레이. 아, 딜레이? 응. 아직도 엘리베이터에 계셔. 아, 딜레이 때문에? 응. 아, 그럼. 오빠, 무슨 환자야? 어? 여기서 모든 걸 다 해? 환자야? 딜레이 다 끝났어? 존잘 되지래. 이거 진짜 네가 다 한 거야? 어, 방금 튀고 했다. 언제 일어나서? 나 한 2시 반인가 일어났어. 와, 미쳤다. 나. 대박. 와, 이런 걸 해준다고? 응. 오빠, 계란 후라이 6. 그러면 너랑 같이 장원구이 먹으러 가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오빠. 응? 숟가락 있어? 응, 다 있어. 다 가져볼게. 응. 스윗한 척해. 아, 응. 아, 여기 딱 그 각을 맞춰놨구나. 그, 뭐야. 환자 각. 옆에 버튼 안 누르기 조심하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 신행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응. 우리 아빠 잘생겼다. 멋지다. 아니, 방 왜 이렇게 넓어? 뭐야? 여기서. 이게 거실인데? 응. 되게 좋지. 약간 수평이 약간 안 맞는 거. 아, 이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 좀 맞다 수평이. 오케이. 나 이거 김치볶음밥 여는 순간 난리 난다, 오빠. 진짜? 세상에. 너는 너 같이 먹자. 숟가락 갖고 와야지. 잠깐만. 이거 갤럭시야? 꽂아놓고. 코트 F 코트릉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여자친구가 이 정도쯤이야 친구. 진짜 이입 잘하시네. 형님도 봐보세요. 봐. 따라따라따. 뭐랄까. 고속 충전 켜기. 연결 충전기에 최대 수선으로 고속 충전을 켜주세요. 불안한데? 계란만 개쩌는데? 여러분들? 바로 해줄게님, 에드벌룬 3개 감사합니다. 충전 켜기했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안 먹고 드라이브 가자. 주연개이가 드라이브 시켜주자. 와, 대박. 오빠 미안한데, 시켜서 미안하지만 목말라. 목말라? 자, 여러분들. 그래. 어제 말... 아니, 무슨 침대에 치실 놓고 사는 사람 처음 봤네. 개방패. 치실을 놓고 사네요. 개질이죠. 콩수아님, 에드벌룬 1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그냥 허전해서. 개미쳤죠, 여러분들. 개미쳤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존나 맛있겠다. 미친 거 아니에요? 좋지. 개맛있겠는데? 아, 근데 무슨 돼지물을 먹어? 돼지 감자? 나 이거 물 대신 이제 먹는 건데 좋아.
혈당도 낮춰주고. 와, 홀리 fucking shit. 엄청 맛있겠네. 일단 물부터 먹자. 네. 으쌰. 자, 이거는 쓱 치우고. 오빠 하루 종일 이 침대에 있어도 할 거 다 하겠다. 그쵸? 여기서? 응. 좀 더 뒤로. 어. 좀 더 뒤로. 이렇게. 어, 어. 어때? 은근히 편하지? 어, 엄청 편한데? 어. 방송도 가게 잘 나온다고. 응. 걱정해. 뭐야? 이 조롱 볼 때마다 먹고 있대요. 코트 F 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침대에 된장찌개 엎으면 500개. 좋겠죠. 후라이 6개. 후라이 6개가 레전드. 나도 방송 좀 켜놔야겠다. 와. 아니, 후라이 막 10개 해야 된다고 사람들 그래가지고. 아. 그랬어? 응. 요양보호사라니, 여러분들. 와, 완전 맛있겠다. 아,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해준다는 게 참 좋은 건데. 응. 한번 잡숴봐. 와, 이거 뭐야? 그냥 그 아쉬워서 이거는 약간 샐러드. 복숭아 아니야? 어, 복숭아랑. 어. 저, 가운데 치즈야. 가운데 치즈, 리코타 치즈? 어, 브라탄데. 브라이 닭 치즈. 발사믹이네. 응. 좋다. 상큼한데? 그래, 오빠가 되게 안 어울리게 샐러드 좋아한다고 들어서요. 내가? 응.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 응. 그거 아마 나 먹이려고 한 얘길걸? 용인나올림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환영이야. 어, 그래, 재료비 거. 입금 이후 수고했어, 했냐. 아니, 일단은 진짜 보고 개미쳤어, 진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뱀성업님 에드벌룬 1개 감사합니다. 아, 좀 익었나봐, 근데. 일단 된장찌개. 나 진짜 된장찌개 먹은 지 6개월 넘은 것 같아. 그래, 된장찌개를 좋아해 분이시잖아요. 어, 된장찌개 좋아해 분이시잖아요. 누구야? 그 분이잖아요. 되게 잘 잤나보다? 나? 얼굴 붓기 완전 싹 빠졌네? 아니, 아까 봤을 때에 비해서? 요리하느라 그런 거 아닐까? 아, 진짜? 응. 에어컨 있잖아. 응. 에어컨 있어. 아니, 되게 땀 많이 흘린 줄 알았지. 그래서 붓기 빠진 줄 알았지. 아. 이거 뭐 손은 뭐 앞접시야? 와. 어때? 미쳤다. 그치. 사람들 다시다 넣으라 해서 다시다 넣었어. 와, 존나 맛있다, 진짜. 너 원래 이렇게 요리를 잘해? 이거 된장도 시골 된장인데 보니까 완전히 야무지네. 오빠 이거 그래, 마트에 산 건데 이제 노란 된장, 황금 된장. 개미쳤어. 와. 아, 그 사이 이겼다. 아, 이거 아까 여기 반숙이다. 여기 개미쳤어. 이거? 개미쳤어. 세상에, 와 존나 맛있겠다. 우리 근데 앞접시 필요하고. 고문댕 님 에드벌룬 1개 감사합니다. 어디 쪽에 있어? 그냥 주방에 가면은 다 보일 거야. 대충 그냥 응. 여기저기 막 여러분 다 나올 거야. 그려. 고마워. 그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얘 뭐야, 여러분들? 정말 진짜 2시 몇 분에 일어나고 이거 다 한 거야? 와, 진짜. 아, 진짜 신부감으로 딱인데? 빗불 깨물어져님 에드벌룬 1개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다. 먹었어? 아니, 아직 안 먹었지. 덜어 먹을 그릇이 있어요. 괜히 쳤다. 어마. 먹어볼게. 와. 세상에. 와, 진짜 냄새부터가. 미쳤다. 어떻게 이런 걸 다 해갖고 갖고 올 생각을 했니? 존나 맛있겠다. 햄도 들어갔네? 어, 오빠 고기 없으면 안 먹는다 해서? 스팸. 어때, 맛있어? 존나 맛있어. 그래, 이거 아까 맛있더라니까?
와, 스팸 들어갔네. 응. 되게 부드럽다. 응응응. 진짜 잘한다. 응응. 와, 완전 맛있어. 응응. 미친. 용인나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안되겠다 우결가지야. 아 진짜 여러분 너무 맛있어. 넌 뭐 요리를 배운 거야? 철밥구필 대표님 에드벌룬 1개 감사합니다. 네. 아니면 식당에서 일을 한 거야? 먹는 거 좋아. 식당에서 일. 잘 먹는 거 좋아하니까. 아 개맛있어 여러분. 거짓말할 거. 바로 해줄게님 에드벌룬 3개 감사합니다. 아, 안되겠다 고백 박아야겠다 싶을걸. 근데 오빠 아, 김치 되게 적당하게 익어갖고. 그래. 그 김치 맛 자체가 너무 좋은데? 응. 아, 졸라 맛있네, 이거. 야. 오늘 안 해갖고. 맛있다. 응. 완전 정성이다, 이거, 여러분들. 그래. 응. 오빠도 근데 잠 많이 안 잔다, 나? 응. 입술 아프지. 근데 난 그렇게 막 피곤하... 근데 택시 안에서 완전 골아 떨어지긴 했다. 응. 코를 골더라. 코 골았어, 나? 와. 골드핑거지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안 되겠다 형 악마를 보았다 최민식 빙의해 버리자. 아니 거짓말 아니라 여러분들 된장찌개 미쳤어. 유니콩님 에드벌룬 1개 감사합니다. 미쳤나. 위니콩님 에드벌룬 1개 감사합니다. 멸치도 넣네. 멸치 다시를 넣었나 보네. 멸치 냄새 나는데? 맛있어. 다시 다 넣었어? 멸치 냄새가 난다니까? 멸치는 안 넣었어? 응. 왜 멸치 냄새가 나지? 겁나 맛있네. 사람들이 꼭 다시다를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와 진짜 개 맛있다 미친. 와 씨. 와. 근데 미칠광이 왜 그러래? 복부 잘하시네. 왜 뭐라는데? 우결충 꺼지라고 계속 급발진했어. 우결충? 응. 와. 나 언제까지 계시는 방금 왔는데요? 아니 진짜 어제도 그렇고 졸 연습해야겠다 오빠. 잠 얼마 못 자갖고 너 괜찮겠어? 너 괜찮아? 컨디션 괜찮아? 근데 은근히 다해구멍 앞치님 에드벌룬 1개 감사합니다. 코트야 발기된 노 디디그. 밥 먹는데 그런 거 좀 그렇지. 아니 유명단님이 연락이 왔어. 한국만 하라고. 한국만? 응응. 그래. 한국만 뭐 할까? 스페셜 러브 해야 되지 않겠어? 분위기가? 그래. 호의적이네. 스페셜 러브 하자. 응. 아니 난가야 하자. 왜? 좀 이따 진짜 불러보자. 아 난가야 무조건 난가야. 노래가 더 길어. 우리가 더 올해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어. 그래? 그래요? 난가요 해, 난가요. 난가요 엄청 좋아하네. 와. 아 진짜 양도 엄청 손도 크고 너무 좋아 진짜 여러분들. 딱 내 스타일. 나 진짜 손 개커. 그니까. 오빠 마라탕 먹을 때 뭐 빼고 먹어? 너 마라탕 좋아하냐? 나 마라탕 좋아해. 사람들이 뭐 빼고 먹는다더 마유? 마유. 그게 얼얼한 맛 나는 건데 응. 난 그걸 빼고 먹는 편이야. 와. 여러분 제가 방송을 켜져 있긴 한데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괜찮다. 평소에 근데 시켜 먹지 않아? 나 자주 해 먹으려고 하지. 귀찮긴 하겠다. 와. 아니 장 보는 거 자체를 비마트로 배달로 장 보니까 한해서 해먹는 거야.
여런 남자 진짜 이거 먹고 돌아왔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나는 헤어졌다 다시 사귀진 않아 오빠. 아 진짜? 응. 헐. 왜 오빠는 헤어졌다 다시 사귀어? 헤어졌다 다시 사귄 적이 있기는 해. 내가 먼저 연락하진 않아. 어 자신감 뭐야? 아 왜냐면 오해할까봐. 아 그럼 솔직히 오해할 만한 시간에 생각이 나. 막 새벽 3시, 4시 이럴 때 헤어진 사람. 그래서 그냥 프사 정도만 그냥 염탐하고 그냥 그러고. 햇빼기 백수다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세 공기 아니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안 먹었어. 오빠. 아니 스팸 맞아? 스팸을 물에다 한번 데친 거 아니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리챔인가? 아니 뭐 이렇게 스팸인데 왜 이렇게 안 짜냐? 아니 아, 그래? 아니 딱 맞아 떨어져. 개 맛있어 진짜로. 그래. 아니. 응. 방제 혹시 봤어? 뭐? 방제. 청량 음악도 아니야? 이런 말 될까? 존나 감없다. 음악도 아니래. 살짝 한번 넣어본 거지. 방제 뭘 해야 될지 몰랐구나. 응, 그렇다고 어제랑 똑같이 주영수 때 설레는 토크 방송 하고 싶진 않았어. 왜 나 감없는 거 프레임 씌웠어 지금? 응? 아 미쳤다. 호사단을 이용해서 이웃사촌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진짜 오빠가 어제 제육을 먹고 싶다는 걸 사실 까먹었어. 아니야 제육보다 나. 응나 진짜 너무 좋아. 어쩐다니까. 오빠 근데 전화를 왜 이렇게 바로 받아? 마치 방풀하고 있는 줄 알았어. 귀가 좀 밝아. 진짜로. 벨소리로 해놓고 잤어? 진동. 와. 아. 야, 이거 존나 맛있네. 구라가 아니다. 넌 그러면 일회용 밥을 먹냐? 그 즉석밥 먹는 편이야? 아니면은 바깥 뭐 밥 정도는 해서 밥솥에 넣어놓는 거야? 나 밥솥 있는데. 그 뭐지? 오늘은 급하게 그냥 하느라고 햇반으로 한 거거든. 근데 햇반 몇 개 때려놨어? 네 개지. 세 개요. 세 개? 세 개인데 이렇게 양이 많아? 와. 봐봐, 네 개에서 큰일 날 뻔했다. 애들이 네 개 하라 그랬어? 야, 그건 무슨 거진. 다섯 개 하라 했는데. 아,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향하니까 저거? 오빠 이아 얘들 진짜 미친 거야. 그거 말도 안 돼. 오빠 것만 왜 만드냐고 나 안 먹냐고 그러던데? 어. 근데 내가 은근 오빠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안 먹는 거 같다고? 양이 적던데 오빠? 어제 조개 살 안 쪄. 짜파게티 계란 5개 넣어? 아, 2개. 전마들이 그냥 거짓말하는 거야. 다해구멍아치님 에드벌룬 1개 감사합니다. 노래도 안 되고 그래. 또 저 뭐야 식곤증 오고 저기 할 수 있어. 나 정말 자기 전에 라면 하나 끓여 먹을까 하다가 꼭 참고 잤어. 코트게 패고 싶다. 왜냐면은 저 그 뭐라 해야 역류성 식도염. 그것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목이 쉬잖아 오빠. 와. 사람들이 오빠에 대해서 되게 대식가에 대한 그런 게 있네. 뚱뚱하니까. 이거 남은 거는 내가 올리 후라이팬에다가 덜고 이것도 덜어서 나중에 내가 끓여서 또 해서 먹을게.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그래. 아 진짜 뒤진다. 와.
근데 오빠 진짜 된장찌개를 좋아해서 된장찌개를 좋아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 거야? 아니 그 노래가 그러니까 톤 좀 키도 높고 톤도 높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목소리 되게 얇았거든. 그래가지고 여자 노래 막 부르니까 반응이 좋아. 그래서 그때 이제 된장찌개를 좋아해라는 노래 들었는데 한번 불렀더니 반응이 개 좋은 거야. 방송에서 이 노래 뭐예요? 이 노래 뭐예요? 쇄도를 하는 거야. 아 이건가? 내 레파토리 중에 옛날 레파토리 중에 하나였는데 방송하기 전부터 어느새 필살기가 됐었지 그게. 노파르타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둘이 벌써 중년 부부 수액기 느껴지네. 중년 부부? 아 중년 부부? 저희 잘 어울려요? 맛있어 뭐야? 저희 잘 어울려요? 와 제법 제법 귀엽다. 역시 들어박는 코트님 이분이 그래 이분이죠. 그때 내가 들고 박는 들고 박고님 오빠 여우짓 한 거야? 오빠가 폭스네. BJ들한테 연락 안 왔어? 진짜 단 한 명도? 주영아 너 어떡하려 그래? 뭐? 그분은 아니야 막 이런 얘기 안 해? 일단은 한 뭐 했는데 우리가 오빠가 그 오바해? 아, 그래도 아까 약간 방송 보면서 뭐 했는데 오빠? 아니 아까 술 먹고 하고 막 그럴 때 연락 안 왔으면 됐어 근데 오빠 피우식 개쩌네. 아니 일단 걱정했어. 뭐야? 첫 번째 그럴 말을 그런 말을 나에게 할 이래라 저래라 할 비제가 없다. 그런 사이가 없어. 두 번째 지금 그거 오바해. 오빠는 뭐 여자랑 밥 한 끼 먹으면은 막 그래? 이미 막 결혼한 겨? 아니 아까 조금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오버한 감이 없잖아 있었잖아 약간 우리 좀 둘 다 약간 그랬던 게 좀 있어서 아 이거 얘기를 하긴 해야 돼 시청자들한테도 이게 뭔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약간 좀 우리가 그러니까 좀 술 기운도 좀 오르고 아니 다시 보기 없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들어볼게요. 네. 손자까지 생각했어. 약간 그래서 이제 너한테도 아씨 이제 어떻게 나를 대해야 될지 혹시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조금 했었어. 치시 오빠. 어? 오빠 되게 약간 순진남 코스프레 하는 거지. 좋을 대로 생각해. 근데 난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진짜? 어. 나 기억을 잃었나? 와 복숭아 진짜 먹어본 지 개오래됐다. 세상에 이런 걸 가지고. 오빠 집에서 과일도 안 먹어? 응. 과일 먹어도 과일을. 치즈랑 먹으니까 개맛있네. 그래. 아니 나는 이제 혼자 살면서도 과일만큼은 항상 꼭 챙겨 먹게. 와 진짜. 너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막상 나 같은 애랑 해봐. 맨날 술 먹자 하지. 기본빵으로 돈은 벌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그것도 맞지.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성격 같은 거 부분도 특별하게 이렇게 못난 것도 없지. 그래서 오빠 왜 여기 좋대? 그리고 요리도 잘하지. 아 그건 맞지. 완전 1등 신부감이네. 아 그래. 여우짓 하는 게 개웃기네. 아 살찐 여우. 근데 뭔가 나는 주영이한테 너무 좀 주영이 면 내가 너무 딸려. 갑자기? 뭐가 딸렸어? 나? 나는 그냥 방송 말고 할 때 하는 게 없는 거야.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오빠도 큰 무기가 있잖아 이분들. 아 시청자? 응 오빠가 좀 모자라도 다 채워주시잖아. 그래서 우리 듀공 어떻게 생각해? 듀공이 뭐야? 오빠 근데 뽀또가 뭐야? 뽀또 이거 아 리액션 뽀또. 아니 집에 진짜 뽀또가 있었거든 아까. 아 진짜? 그랬더니 약간 뒷결 의심을 하더라고. 아 야 나 너무 행복하다. 배불러서 그래.
그리고 여자친구 사귀면 좋은 게 지금 여기 뒤에 딱 TV 있잖아. 불 다 꺼놓고 어? OTT 같이 넷플릭스 보면서 얘기하고 너무 좋지 않아? 난 그렇게 쉬고 싶더라. 그래? 난 이렇게 다해구멍악치님 에드벌룬 한개 감사합니다. 주영아 속지 마라. 코트는 너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다. 부찬 걸린 코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넷플릭스 두 분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우리 술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택시 안에서 나 언제 잠들었는지 솔직히 기억을 못 하겠거든. 그냥 자버렸어. 나도 좀 졸았어. 깔끔쳐. 기억이 잘 나. 그러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바이크 그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보고 주차 다 된 거 딱 보고 그러고 이제 올라왔단 말이야. 와, 도저히 씻기가 싫은 거야. 바로 그냥 자빠져 누워서 잤지. 그 너한테 연락 와가지고 방송 이렇게 켜놓고 네 방송 중이랄 거 네 거 방송 켜놓고 그리고 머리 감고 씻고 그러고 준비한 거야. 근데 야, 난 솔직히 준비할 게 뭐 있었어 난. 그러니까 머리가 짧으니까 진짜 머리를 그냥 솔직히 물로만 이렇게 세수하다가 이 클렌징 폼으로 머리까지 하는 거야? 피부 왜 이렇게 좋아? 아, 깜짝이야. 옆에서 보는데 약간 짱구 볼 같이 이렇게 볼다고 나와있어서 그러니까. 졸라 귀엽네. 그때 원투투도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 네가 어떻게 서른 살이지? 오빠가 어떻게 신행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서로 볼에 뽀뽀하면 각방 100개. 진짜 기분 나빠. 아니 100개로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방송에서의 어떤 애정행각이나 그러니까 바로 해줄게님 에드벌룬 3개 감사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냥 고백을 박어라 시발 건. 뭐였어? 그러니까 내가 너 가고 나서 너 배터리 다 됐었잖아. 아파트 로비 와가지고 1층에서 중대 발표하겠다 그랬어. 이따가 나중에 방송 켜갖고. 근데 그 중대 발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고 있다. 너랑 나랑 이미 사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야. 재밌잖아. 나중에 또 와서 방송 봐달라고 하려고 사실은 이제 구라친 거고. 진짜 중대 발표는 이제 뭐냐 별 내용 아니긴 하지만 아 글쎄요, 저는 주영이가 아까 이제 오이도에서 그 이제 우리가 술 먹방 하고 또 이제 너무 스킨십 많이 한 것 같아.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창피하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방송 끝나자마자 나 바로 저 솔직히 약간 술이 올라 있긴 했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 비공개로 전환을 했어. 다시 보기를. 그래서 나 혼자 보려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막 자꾸 내가 뭐 네 머리 쓰다듬고 머리 귀 뒤로 계속 넘겨주고. 그래, 머리에 피 스킨 거 밝히고. 주영. 오빠 PTSD 올 것 같아. 그러지 마. 나 이 지랄을 너무 많이 했더만. 오빠 주영 몇 번 했는지 맞추는 사람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별풍선 만개를 받고 술 먹방을 했잖아. 맞아. 그때서부터 뭔가 내가 약간 강박증도 조금 있었어. 강박증도 조금 있었어. 그리고 근데 또 그 와중에 너랑 대화를 하면서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더 알아가고 싶다? 우리 주영이와 더 친해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 아, 진짜? 왜 진작 친해지지 못했을까? 왜냐면 우리가 원래 진짜 어저께 솔직히 딱 단둘이 방송한 거였어. 왜냐면 맞아. 원래 얘 청라모 이사 오고 코트코털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그 아뮤소는 이제 처음에 이제 가고 탈출하라. 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저기 뒤풀이도 가고 그래가지고 일마랑 좀 얘기도 좀 하고 또 청라 간다고 하길래 이제 그래도 어쨌건 공통 분모가 청라라는 곳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일마랑 같이 이제 뭐 코트 F 살충제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주고받고 인사하지 말고 가. 맞아.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적정 관계를 유지하는 신행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서로 볼에 뽀뽀하면 각방 200개. 언제 한번 보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너무 많이 하다 아갈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코트 F 준이님 별풍선 아, 10개 감사합니다. 아, 저 왜 저렇게 밥 다 먹었나요? 방금 와서. 전자녀 존나 시끄럽다. 야, 너 전자녀 한 개 그거야? 아니요. 화세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에드벌룬 개수를? 그래서 너도 코로나, 나도 맞아, 코로나. 맞아, 맞아. 항상 뭔가 아들에게 아예 안 맞았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암에서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만 보고 그냥 그랬었는데 이제 딱 보니까 어? 왜 웃어? 웃는 거 아니야? 너 왜 나 보는지 눈치하고 왜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 하남자 돼지야 왜 이렇게 빙빙 돌려 말하냐. 사랑한다고 말해라. 응? 애기 나 손 올리고 있는 거 봐. 아 개웃기네. 전자녀 여러분들 100개로 해주세요. 100개로 여러분들 100개 이상 싸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그 이제 뭔가 드라마 그 남주 여주처럼 항상 엇갈리는 우리의 그 시간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미련들이 미련까지 어제 딱 복분자 두 병을 딱 먹으면서 아 뭔가 좀 재밌다 뭔가 진짜 지하라고 자빠졌네 그렇다라고 그래서 근데 솔직히 약간 고민도 있었어. 어떤 거? 그러니까 나는 혼자 생각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나는 뭔가 정립이 돼야 돼. 어떤 관계든 딱 이제 확실하게 뭔가 그러니까 희미한 게 싫어. 그래야 나도 뭔가 사실 뭔가 길을 걸을 때도 앞에 안개가 있고 수풀이 막 우거진데 굳이 그 길을 난 가고 싶지 않고. 좀 이렇게 헤쳐나가는 시기야. 근데 쫙 보이면은 내가 갈 곳이 보이면 좋잖아. 그 길로 가고 싶은 거지. 나는 이제 원래 인간관계가 좀 그렇고 보이는 관계를 좋아해. 그래서 그러니까 설명을 100% 내가 말을 못하겠어. 뭐라고 설명을 했지? 내 얘기를 들어봐. 다시도 들어야 돼? 내 얘기는 짧게 얘기해서 너무 길었어 이미 너무 걱정을 했어 혼자 너무 생각을 많이 했어 진미쯔라 미쯔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 지이라를 하네 이형 무슨 생각을 했냐 둘 다 그 저기를 하고 있잖아 뭐를? 노래를? 그 아니 저기 저기 한 달에 한 번씩 아미소 보잖아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주영이랑 사귀다가 헤어져 그러면은 얼굴 어떻게 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바로 해줄게님 에드벌룬 3개 감사합니다 결론 너랑 만나고 싶다 라고 왜 말을 못해 일이 이렇게 갈라놓은? 뭔가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면서 코트는 지금 진짜다 아 되게 약간 좀 나느냐 합사님 에드벌룬 5개 감사합니다 아 끝을 보지 않을 거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어디다 쌈? 오빠 너무 재밌다. 왜냐면 주영이는 무조건 공개 연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해줄게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솔직함? 너랑 결혼까지 생각했어. 그런 솔직함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걸 공개로 해가지고 좋을 땐 좋잖아. 근데 헤어지고 나면 되게 좀 뭔가 좀 그 햄베게 백수자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자너 계획까지 세웠냐 하나봐. 굉장히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빠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 미안 진짜 맞아주고 싶은데 멀티가 안 돼서 저 사람들 뭐라 하는지 막 그래서 아니 근데 오빠 그래가지고 오빠는 뭐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는데? 나? 나는 자녀를 둔바둔바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손자까지 아. 보고 묘지리까지 정해놓은 것 같은데. 어, 해봐. 나는 자녀를 낳는다면 공갈 반공갈범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3-4년 뒤에? 아니 저 40살에 낳겠다고? 언제가 아니라 자녀를 어떻게 낳고 싶냐 뭐 이런 생각이잖아. 어, 몇 명 이런 거. 나는 귀향이면 딸이었으면 좋겠고. 딸. 달러 바이 달러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에드벌꾸 한 개 전자녀 작작해라 지은 시끄러워. 그래서 나 약간 그런 거 있다 오빠. 첫째는 혹시 고백 빌드업이야. 둘째는 운동 아니면은 피아노를 시키고 싶어. 그리고 셋째는 딸이어야 되고 무조건 성형을 시킬 거야. TMBILLION 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노래하고 싶어서. 전자녀 노잼 모솔들아 그냥 아닥 좀 하라고. 야 저거 에드벌룬 어떻게 못하냐? 아니 에드벌룬이 안거 아 그게 안돼 뭐지 에드벌룬이 전자 그니까 그 아프리카 도우미를 설정을 안 해놨구만 너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이번에 이렇게 생겼죠. 뭔지 알아? 오빠 할 줄 모르죠. 그거 저기. 저거 프리즘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내부에 생겼단 말이야. 근데 봐봐 알림 아프리카 설정이 아프리카 내부에 생긴 거야? 어 근데 여기에 에드벌룬은 개수 조절이 없어. 아 이걸 꺼버려야겠다 그치? 어 오케이 와, 나 그거 아프리카라는 건지 몰랐네. 표정을 하는 게 아니구나. 어, 지금 이게 원래 아이폰에만 있었는데 됐어. 이거 100개로 바꿔버릴게. 아, 진짜? 응. 아이고, 아는 게 뭐야, 아는 게. 대박이다. 응. 요래. 뭐야, 왜 안 꺼져? 그리고 응. 얘도 왜 계속 응. 뭐. 됐다. 내가 오기 전에 순간 잠깐 또 난 또 이제 보라 BJ잖아 하다 보니까 순간 잠깐 또 생각했던 게 하나 있어. 또 뭐야? 그게 뭐였냐면 서로의 분명히 사람들이 궁금해할 텐데 안 궁금해 보이는데? 서로의 좀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내 시청자들이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나는 이 방에 있고 너가 잠깐 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청자들이랑 이제 뭐 나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다시 나가면 네가 들어와서 여기서 또 나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약간 짝이야 짝? 어 그런 어 그 약간 인터뷰식 약간 아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잠깐 그러니까 약간 컨텐츠 느낌으로 어? 너 외로웠어? 사람이 고팠어? 왜 이렇게 막 몰아서 해? 응? 오빠 몰아 막 몰아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아. 웃기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 아 근데 너무 좋다. 그래. 요새 또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오빠 커피 있어? 응 냉장고 있어. 아 오케이. 딱 커피 마시면서 노래 한 곡 때리면 난리 나겠다. 남가요를 하겠다고요? 화장 그새 하고 왔어? 아 좀 했지. 너무 생얼로 오면은 좀 이제 예의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아니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약간 배부르면 이렇게 못 누워있어. 가만히 못 있어. 아이씨 식곤증 와가지고. 아니 안 졸려. 나만 오는데. 대화 따위는 필요 없어 서로 눈빛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어. 오. 마치 우리 이야기? 뭐라고 했어? 대화 따위 필요 없어 서로 뭐라고 눈빛 근데 잘하지 않아? 밥 먹어서 소리가 나온다 그랬고 그래 야 근데 오이도 개 좋았다. 뭔가 그러니까 되게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날이야. 왜냐면은 손님 다 빠져주지 그치. 어? 해 뜨고 밖에 보이고 또 카페 갔는데 카페는 우리밖에 없었고 맞아. 사람 없어서 너무 좋았어. 오빠 청라에서 카페 가봤어? 청라 거기 하이테이블 거기 완전 인싸존이라니까. 청라 인싸들 다 모이는 곳이라니까 거기가. 그래 나도 한번 가봤어. 사람들이 가보라 해가지고 인테리어 되게 좋아 거기. 어, 그리고 막 거기에 비싼 차들 많이 오던데요? 새벽에? 응 갈 데 없으니까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난 바이크 타고 가 바이크 세워놓고 거기서 아메리카노 먹는데 괜찮더라고. 그리고 그 옆에 또 있어. 엄청 큰 거 있어. 노벤버 라운지.
내가 뭐 일곱 번 고백했어. 난 그런 기억은 없어. 되게 진 바보셨네. 근데 우리가 이제 개인 방송할 때 방해받거나 저기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중대 발표 갑니다. 와. 저희는 더 친해질게요. 오, 그치, 그치. 주영이가 마음이 약해서 이 얘기를 못해요, 지금. 네, 내가 저희 의견을 갖다가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저희가 둘 중에 한 명이 암유소를 관둔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사귈게요. 얘가 관두건 내가 관두건데, 내가 만약에 이제 관두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예. 관두는 날? 관두고 싶어서 지금 각 자는 거 아니지? 응.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성격이 굉장히 불같고 급해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전에도 약간 제가 뭐 코트콤이라든지 제가 방송에서 이제 뭐 약간 재방송에 이제 음향의 조화가 좀 이렇게 나올 때 그때 항상 시청자분들이 나한테 했던 얘기가 너 너무 급하다. 미친놈이냐고. 왜 다 된 밥에 콧밭들이냐. 천천히 알아가야지 여자 부담스럽겠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게 원래 저의 짐승 방식이었는데, 예, 약간 장경철 방식이었는데,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 일단은 그 저희 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주영과 코트는 동료 BJ입니다. 중대 발표할게요. 그리고요. 존나 재밌어. 저희 방송을 방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전 주영스트를 또 한 번 금치거로 넣을 거예요. 정말 요리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싹싹하고 가깝게 살아요.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너무나도 많은 조건들이 부합하지만 저희는 그 전에 BJ이고 저희는 그 전에 공식 방송의 M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오는 어떤 여러분들이 방송 보다가 약간 오이도에서의 그 스캔들 때문에 오이도에서의 그 스캔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공식 방송이나 예, 신성한 공식 방송이나 다른 BJ들이 조명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잡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성숙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동료 BJ입니다. 동료 BJ일 거고요. 제가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냥 들이받아버려? 그냥 그냥 들이받고 그냥 진짜 정말 그냥 진짜 직진할까? 근데 거기서 멈추게 되더라고요. 왜냐? 상처 주고 싶지 않고 상처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랬어? 그리고 또 뭐랄까? 뭐 빙의된 거 아니지? 빙의된 거 같아. 저희는 이제 매달 한 번씩은 아미소에서 굉장히 좋은 케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런 잡음들 정말 원치 않아요. 심할 경우엔 주영스트를 또 한 번 금치거를 넣을지도 몰라요. 몇번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그런 그 거칠애가 되겠죠. 거칠애로 지내고 싶진 않아요. 그쵸 그쵸. 거칠애로 지내고 싶진 않고 일마랑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렇게 방송 안 할 때 뭐 BJ들 뭐 이렇게 있고 하면은 같이 밥도 먹고 카페도 한 번씩 가고 예, 약간 그런 예 그런 사이가 되겠습니다. 중대 발표했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대를 깨뜨려서. 예, 원래 윤태윤 스타일이 아닌데 진짜 신중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예. 미친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쭤볼게요. 혼자 연애 모임을 나 왜 차였어? 얘들아 나 차였어. 뭐야? 오빠 한 남자가 상 남자의 반대야? 사회생활
힘드네. 아, 개업. 주영스트 의견은 물어보면 안 돼요. 왜냐? 주영스트의 마음을 코트F 나이젤님 별풍선 333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나이젤이 지랄하지마 코영스트 존버야. 지랄하지마 코영스트 존버야 라고 하는데 와 코스트코예요 코스트코. 자 333개 쏘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희가 즐겨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 이제 이것들이 이제 계속되고 지속되고 한행글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막 이렇게 어 뭐 키가래 갈겨 갈겨 뭐 이러면서 그런 저기를 한다면 굉장히 이제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전 계산을 너무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예, 딱 그 정도. 오빠. 응? 뭐 진짜 방송에 미치는 것도 재밌어. 그래? 어. 난 마음 아프더라. 뭐가? 그냥 우리가 사귀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럼 하면서 어색하잖아. 그렇지 사귀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내가 포기하는 거야. 오 진짜로. 어. 그게 너무 마음 아프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까지 막 약간 동요에 돼 갖고 아 마음 아파. 주영님 코트님 오늘 뒤풀이 참여 안 한다는데 그냥 뒤풀이 참여 안 하시고 코트님이랑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코트야 오늘 주영이가 너무 용용스트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가서 좀 달래줘라 라든지 코트님 너무 사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서로의 방송에 아 1000개? 와 용용스트 형님께서 1000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다 나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야. 뭐냐면은 우리 그냥 다시 그 어제 어제 그 오이도 가기 전으로 돌아갈게요. 어때요? 오이도 방송 못 본 사람들 킹받겠다. 오이도 가기 전으로 돌아갈게요. 왜냐면 저도 공개연을 해보고 나서 느낀 건데 아 존나 이게 힘 버티기 되게 힘들어요. 진짜. 그럼 비공개로 하면 되지 않냐. 근데 그거는 언젠간 뽀록나요. 예. 그래서 비공개는 이게 우리가 그 주영이도 비공개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자기 신념이 있고 소신이 있고 하기 때문에 7년 동안 그게 어찌 보면 참 예, 멋진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이도를 돌아가기 전에 느낌으로 다시 저희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자 여름이가 이제 상처 준다 그러는데 장미 들고 제대로 고백하라 그러는데 사실 주영이는 저처럼 크게 고민 안 했어요. 얘는 주영이는 진짜 별 생각 없어요. 얘는 그동안 그래왔어요. 근데 이제 많이 맞춰준 거죠. 맞죠 여러분들? 어? 탈모 때문에 집중이 안 돼. 탈모 아니잖아. 그냥 두피가 많이 보이는 그냥 거 아니야? 두피가 보이는 거지. 어. 나 약간 영고백 1차임 같아.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원래 남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뭐 하는 건데? 아니, 밥 먹고 나서 주영이한테 주영아, 너 오빠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미친놈이죠. 예? 이거 미친놈이죠. 그렇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죠? 어디에 빠져 있는 거야? 아니 여러분 얘는 솔직히 20대에 불과해요. 30대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난 이 30대 여러분들 30대의 연애는 그렇게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그 순간의 감정에 취해서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후회를 해요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한다고 해야 되고 그때 마음과 지금은 다르다. 그런 변동 있는 남자의 마음의 모습을 보여줘서 여자를 상처 주는 것은 기사도 정신에 어긋나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책임질 수 있을 때 정식으로 만나겠죠.
근데 그거는 거기까지 가려면 엄청 오래 걸리죠. 왜냐면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방법을 짜갖고 타노스를 물리쳤잖아요. 그때 딱 닥터 스트레인지가 가부좌 자세에서 딱 이렇게 손 일을 했잖아요. 예. 네. 진짜 그 수많은 어떤 그 변수들과 그런 것들 다 계산해가지고 그래 나 내 목숨 다 바쳐도 좋다 이 여자라면 그 한 명 그 한 명과 사귀겠습니다 저는. 오. 이제 결혼할 여자를 만나겠다는 거지? 결혼 전제로 만나지 않으면 이게 좀 뭔가 너한테 못할 짓인 것 같은데? 갑자기 나한테? 만약에 너랑 결혼 전제로 만난다면 어? 결혼 전제로 안 만나면은 못할 짓이지. 여자가 나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남자가 책임감을 보여줘야지. 결국 연애의 끝은 뭐야? 결혼이야. 결혼.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솔직히 25, 26? 저 어제 그냥 오이도에서 키가 바로 갈렸을걸요? 예. 코트 F 먹고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니 시파라니가 스트야. 왜 스트 의견도 안 듣고 니멋대로 판단해. 아니, 역시 그치. 하남자 용기 없는 꽈리꽈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 되게 오랜만에 봐갖고 재밌었다는 것도 이제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들 재밌게 해드리려고 저도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고삐 풀린 아까 그 만개 받고 갑자기 고삐 풀려서 방송 재밌게 어떻게든지 해야겠다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오바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오케이? 저희 팩트가 뭔 줄 알아요? 저희 방송 꺼졌을 때 한 번도 안 본 사이에요. 방송 꺼졌을 때 아예 한 번도 안 본 사이야. 저희 여기서 방송 꺼지잖아요? 존나 대면대면 방송이 켜져 있지 않으면 아 왜 폭로해. 방송이 켜져 있지 않으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저는 불편할 거예요. 아 나도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그래 아무것도 없어. 귀여워. 왜 손톱도 오빠? 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약속을 지켰잖아. 맛있는 거 해주고 그렇지. 형이지. 너무 맛있어. 왜? 아니 뭐 더 듣고 싶어. 재밌어. 근데 시청자들이 너가 나는 내가 남자니까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된다면은 주영이의 의견도 좀 예. 근데 주영이한테 물어보면 주영이 100% 이럴걸요? 오빠 생각이 맞아요? 오빠 말이 맞아요? 네, 오빠. 맞지? 맞아. 오빠 말이 맞아요. 그래. 맞다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주영스트 어지간히 남자 없나? 아니 뭘 다 그것도 맞지. 아니요 오빠가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언제 말했잖아 우리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존나 막 개못된 씹 이상한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진짜 마음 순둥순둥. 그치 사랑하는데 마음에 빛과 빛이 있으면 또 어둠이 있고 그런 거야. 너가 아직 어둠을 못 본 거지. 오빠의 어둠? 근데 난 어둠을 지금 다 걷어냈지. 나의 어둠. 어떤 어둠이야 오빠는? 2020년에 윤태우는 진짜 클린 훈이지. 깔끔 훈이고. 아. 진짜 다시 태어났지. 아면서 둘 중 한 명 그만두면 헤어진 거냐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 반대지 오히려. 아면서 둘 중에 한 명 그만두면 그땐 진짜 빠꾸 없이 그 아면서 둘 중에 한 명 그만두면 불러낼게요 제가 주영이를. 방송 외적으로. 그리고 그때는 바이크 말고 저 너의 맹금주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일마들 뭐냐 키키키 체력들 도라이급이네. 방송에 미팅넘들 주차장에다가 차 딱 세워놓고 잔잔한 로우파이 음악 틀어놓고 그러고
위에 조명 켜고 그러고 고백 갈길게요. 근데 손 끊는 건 아닌데 나는 아무래도 1년 단위로 계약한다. 오빠 매달 하지. 나 1년으로.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관둔다면 진짜 그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네. 근데 아뮤소를 관두지 않고 둘 다 계속 MC를 보고 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 거기서부터는. 예.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치 그치. 진짜. 주영 씨 의견 자꾸 들으라 그러는데 주영이가 말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말 못하고 머리도 하얘지고 뭔가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약간 좀 그 바보가 돼요. 스타일이. 그래서 제가 총대 메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라고 내 생각 안 궁금했겠습니까? 저 여기까지 이런 결론까지 도달하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시행착오를 머릿속으로 닥터스트레인지 마냥 했는 줄 알아요? 진짜예요. 주접 떠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시간 생각할 시간이 언제 있었어? 나 엄청 생각했지. 아까 점심때까지 오이도에 있다가 와서 귀엽긴 해. 야 어? 내가 네 전화 받고 내가 네 전화 받고 깼겠냐? 잠도 못 잤어. 씨발 설레서. 근데 연락 일부러 안 했어. 아 진짜 오빠 너무 재밌다. 아 이러니까 코트 하는구나. 아 진짜 개웃긴데 진짜. 아 난 너무 나 지금 약간 머리가 하얘졌어. 찐따특 주영스트 생각도 제발 좀 들어보자. 주영스트 생각 들어보자. 주영이는 남자가 리드하는 거에 따라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숙녀야. 얘는 숙녀야 숙녀. 숙녀에게 너무 어떤 그런 걸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 오빠. 응? 근데 그거 뭐지? 응. 그 노래나 불러보자. 그래, 노래 부르자. 아니, 나 오빠랑 노래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 어제? 응. 노래뿐만 아니라 나랑 같이 있으면 뭐든지 다 재밌겠지. 근데 아까 나 노래할 때 진짜 좀 행복해 보이더라고 내 스스로가. 그건 네가 누구랑 있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건데. 아니 나 진짜 약간 노래 같이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 약간 노래 교감되는 게. 대화 따위는 필요 없어. 서로 눈빛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어. 지금 하는 거야? 해봐 해봐. 뭔가 기분이 아니 그 가사 뭔가 느낌이 좋아. 이만 뭐지 가사 뭐지 이만 남이 따따따따따따따따 뭐야? 황홀한 이 느낌 떨림 뭐야? 경수. 자, 응. 하나, 둘, 셋. 황홀한 이 느낌 더 깊이 알고 싶은 너. 어지러운 느낌 사랑이 아닌가 싶어. You're my special love. 너를 본 순간 세상이 다 흔들렸어. 이건 완벽한 행운인 걸. 워, 어, 어, 워. 정말 완벽한 행운인 걸. 정말 완벽한 행복인걸. 오늘 이 아, 알았어. 오늘 이전에 날 버렸어. 목소리 이렇게 안 나와. 너 오빠 근데 좀 서서 가사하면 쟤들 이 누워서 노래를 왜 하는 거야? 저기 에어컨도 안 틀어져 있어가지고 두피에서 땀나. 아이씨 이걸로 틀고 하자. 개 신나게 이렇게 불러야 된다 오빠. 아니야 여기서 저기 틀고 하면 돼. 그리고 굳이 마이크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원래 고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 법. 마이크 하자는 거 아니었는데? 근데 약간 서서 하고 싶어. 서서? 응. 텐션 좋게.
데이지트. 오케이, 이거를. 근데 좀 이게 서서 불러야 이 노래는 맛이 살아, 오빠. 무슨 게 귀찮지? 어. 내가 뒤에서 서볼게. 이게 내 단점이야. 뭐? 한번 누우면 일어나려고 하질 않는 거. 그니까, 오빠. 어, 거의 요양원. 어, 난 이렇게 막 서서 하는 거 좋아해, 오빠. 응. 가보자. 오케이. 가보자. 응. 이거를 응. 다운을 받아가지고. 응. 어. 그 응. 삼성 뮤직인가? 그걸로 해야겠다. 오케이. 황홀한 이 느낌. 아니 난가여자든 이거 할 거야? 근데 이게 신나긴 해 오빠. 난 난가여가 더 좋아. 아니 사람들도 골라달라 하자. 난가여 해. 난가여가 훨씬 나. 난가여 들어봐. 오케이. 어 그럼 지금부터 난가여 개연습해야 돼? 나 하는 지금 모르잖아. 아이 충분해. 어 난가여 너무 별로래 사람들이. 두 개 다 안 된대요 물어봤는데. 아니 아니야 저들은 저들은 안 돼. 모든 걸 날 수. 왜냐면 둘 다 튈 수 있어. 그리고 이게 아예 원곡 스페셜 러브 원곡 버전을 한다면 난가여보다 훨씬 낫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가보자. 오케이. 뭐야 노래방. 스피커로 보냈거든? 스피커가 어딨어? 아 이거 아니구나. 잠깐. 뭐야 러비 언니 나? Love you, love you. 내가야 나? You. 이거였어 이번에? 어 마지막 러비 어, 남자 파트 여자 파트 말. 이거 내가 틀린 거야. 아, 거기는 내가 아무 할 수 있어. 헤이 구글 소리 꺼. 근데 왜 중간에 갑자기 불을 꺼가지고 나 아 우리 얼굴 안 되는 그러니까 캥캥받네. 헤이 구글 조명 색깔 보라색으로 바꿔줘.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완전 심야 괴담이잖아. 아 씨발 존나 웃기네. 오빠 왜 이렇게 웃겨 오빠는? 내가 뭐만 했다면 얘 웃네? 찐따냐? 아니 개웃겨 오빠. 정육점. 어, 우리 아빠 정육점 했었는데. 기다리고 있어. 응? 응. 그대는 어 나 되게 어두운데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침침해요 침침해. 어 난 밝은 거실에 나가고 싶은데 왜 자꾸 여기 있자고 하는 거야? 아 개웃기네 진짜. 근데 여러분 난가요가 나아요? 나는 이거 내가 그러면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안 해봐서. 아. 이 사람들이 더 설레발인 게 뭐라는 줄 알아? 꽃 가져온대, 오빠가. 꽃 가져온다는 말 기억해내. 조심해. 어, 아, 꽃 가져온. 아, 나 너무 웃기네. 이슈. 우와. 아 남가요가 대중적이야? 근데 아까 그것도 괜찮았잖아. 잠 개소리로 하자고요? 아 근데 집 진짜 가까우니까 너무 좋다. 코트 돼지국이라고? 나 피나님하고도 친한데? 어 이거 돼지감자 맛있네 근데? 내가 밀당을 했어? 속마음? 진짜 귀엽긴 해. 아니 솔직히
노래 같이 하는 거 재밌어. 아 이거 여기 보면 되지? 뭐야? 어? 커피. 어? 오빠 대박! 커피야 쿠키. 아니 기억하는 거 대박. 그대는 그래줄 수 있나요? 뒤에쯤에 빼고는 앞에 나 화음 맞았나? 한 내가 봤을 때 내 맘 하나 편치 않을 수 있다고 약속해. 그 이후에 내가 아예 감을 못 잡거든. 그래서 여기만 뒤로 좀 와. 어? 뒤로 좀 와. 아 브이로그 보라는 줄 알았어. 브이로그로 왜 봐요? 너도 침대 이거 하나 있으면 되게 좋아. 리모컨 여기다 다 올려놓고 배달 음식 오면은 여기다 딱 차려놓고 먹으면서 TV 보면은 개꿀 아이가. 난 그럼 우울해져 오빠. 난 계속 움직여야 돼. 그니까 집에서도 나 계속 움직여. 이게 바로 이상과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왜? 어? 그래? 이래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둘이 전혀 안 맞잖아 지금. 나는 집에서 이렇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OTT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일만은 이러고 있으면 우울하대잖아. 어, 나 강아지들 데리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 지금 그래. 강아지들 기다리고 있다고. 오빠 강아지들 데리고 어디 갈래? 강아지? 응. 지금 이 날씨에 밖에 걷자는 거야? 그렇게 안 더워.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저기 개박살 내드릴게요. 어 이따 비 온대. 아씨 어. 에바야. 어떻게 강아지를 맞아. 데리고 야 나는 걷는 거 정말 안 좋아해. 오빠 그럼 뭐해? 나? 응. 말했잖아. 그 아니면 바이크. 난 이 앞도 걸어가기 싫어. 다만 그런 건 좋아해. 어디 딱 놀러 가가지고 진짜 안 걸으면은 완전 손해인 것 같은 그런 그런 뷰가 완전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은 진짜 걷지. 그런 데선 걷지. 또 뭐 이런 관심 어디서 났어? 고급 캔디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캔디. 이거 그거 아니야? 커피맛? 한번 먹어봐. 존나 부드럽지. 존나 고급스럽지. 진짜 우리 네. 둘이 붙어있잖아. 그럼 살 개찌겠다. 그런다니까. 왜냐면 나도 진짜 스트레스 좀 먹는 스타일이고. 근데 나는 바이크 안 타고 나서 5kg가 쪄버린 거야. 지금 118kg야. 근데 복귀했을 때 113kg였거든. 그 이제 저 뭐야 여름 다 지나고 이제 진짜 바이크 계절 딱 가을 딱 시원해지는 계절 오잖아. 바로 빠진다. 왜냐면 반나절을 타니까 이게 체력 소모가 엄청나. 아 운동이 되는구나. 그럼 김이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코트형님. 캔디 이름 뭐야? 희선님 고맙습니다. 몰라? 오리지널. 이거 어느 나라 말일까? 베더 오리지널? 아 뭐라고요? 오빠 옛날 성악할 때 이태리 가곡을 더 좋아했어 그러면? 그냥 솔직히 뭐 까로미오 벤 그리고 저 바기시마 샘피안자 그거 끝이야. 나 그 1학년 때 그래? 반도수니까 2학기 들어갈 때쯤에 독일어가 나오더라고. 운트 아크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서 솔직히 이태리어는 좀 부드러워. 이거 할 줄 알면은 어느 정도 가능할 텐데 독일 가고 그 뭐였지? 아이씨 소설 그 있잖아. 그 연어인가? 숭어. 숭어. 아이씨가 뭐야? 숭어. 숭어. 숭어가 아니라. 숭어. 그거 할 때 그때 관뒀지. 아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내 대가리로는 도저히 독일어를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관둔 거야. 숭어가 아마 그때 견디고 그냥 끝까지 갔으면은 우리나라 진짜 아닌가? 최고의 테너가 됐겠지. 전 세계 무대를 다니면서.
카네기홀에서 공연 엄청 많이 했을걸? 만약에? 나 성악 계속 했었으면? 나도 모르게 다른 얘기하고 있었어, 혼자서. 너무 내 인생을 하드모드로 살아버리게 된 게 성악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오빠 최근에 뭐 자주 보는 프로그램 뭐 있어? 무슨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같은 거. 뭐 예능이나. 그냥 유튜브 봐. 그냥 유튜브 구독해놓은 거 좀 보고. 그냥 영화. 영화 요약 채널? 이런 거? 아.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뭐야? 그 이름은 마이클. 이러면서 그런 딱 영화 그 저기 해주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오빠, 헌트 보자. 헌트 보러 가자. 지금? 아니. 오빠 쉴 때? 나 내일 내 내일 쉬어. 아, 진짜? 그럼 내일 갈까? 내일 너 뭐 하냐? 방송. 몇 시에? 나 밤에 방송하긴 하는데. 밤에? 어? 나도 오늘 방송해 근데. 그래. 그래. 나 방송하고. 그럼 사적으로 보잔 이야기? 아니 그럼 지금 사적으로 보잔 얘기. 좋아요 봐요. 아니 오빠 그게 아니라 그거 하자. 뭐 저번에 범죄도시 2처럼 모집해서 같이 가. 해봐야. 왜? 나도 그거 해보고 싶은데. 해봐야. 그래서 막 뒷자리 있는 사람 의식하고. 해봐야. 갈비? 둘이 가라고? 남매 같대.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근데 은근 청라산은 독거노인 BJ 많아. 그 BJ도 다 거기서 거기로 하는 건 나도 알지. 근데 이제 그 여러분 내일 쉬는 날은 저는 바이크를 타겠어요. 네가 헌트가 보고 싶잖아. 내일 비운데. 내일 비와? 강수 확률 몇 80, 되네. 80%인데 몇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네. 내일 비 오네. 아 샤발 진짜? 오늘 밤부터 계속 오네 오빠. 좋겠네. 아, 근데 또 이 아이폰 이거 못 믿어. 맨날 달라져서 그치? 둘이 내일 놀라고? 난 집에만 있을 거야. 바이크 안 타면 밖에 나가기 싫어. 아니 둘이 내일 노는 게 아니라 헌트나 보자고 씨. 그거 내일 그냥 아니 우리가 영화관 가 찍혀 사람들한테. 응? 너 그렇게 헌트가 보고 싶냐? 오빠. 응? 오빠 빙의 된 거야? 아니 나 존나 궁금해서 그래. 오빠 빙의 된 거야? 사람들이 막 진짜 그 찍어 우리를. 빙의 된 거 같아. 왜 이래? 웃기려고 하는 건가? 잠깐만. 아니 청라 똥탱크 주요라니 그거 나도 똥탱이야. 아 귀엽네. 청라 내 나중에 오빠 나도 오빠 드라이브 시켜줄게. 그러면 드라이브? 어 무슨 드라이브? 차로 내 운전해서. 네 차 최근도 막 이렇게 들어간다며.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 2인승이야? 아니야. 근데 왜 내부가 실내가 왜 이렇게 좁다는 거지? 말도 안 돼. 우리가 무슨 뭐 최영만 아저씨도 아니고. 근데 알지? 원래 국산차는 내부가 좀 넓게 나오고 그 내부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해외차가 아니라 뭐라냐? 수입차는 그 외부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 맞아? 그래서 제네시스 같은 거 그냥 세다 안에 엄청 넓어. 알아 아는데 꾸겨 탄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아 그냥 그 오빠가 불편했다는 거지. 벤츠 쿠페야? 아니야. 그럼 뭐야? 세단이야 세단인데. 그게 뭐라 그때 불편하다 했어. 근데 4시간 타서 그럴 수도 있어. 4시간 넘게 탔지. 울진에서 올 때. 어? 맨날 울진 거 같잖아 오빠.
나 면허 딴 지 10년 됐어요. 나 20살 때 땄어. AI. 이제 네 방송에 약간 대기 방식으로 이제 내 팬들이 많이 갈 거야. 근데 어. 너가 네 색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정말 오빠 뭐냐면 어. 와갖고 애들이 오늘의 이슈 해줘요. 폴가이즈 한번 해봐요. 게임하자 뭐하자 뭐하자 하면서 너의 방에 기존에 계시던 분들의 심기를 해칠 거야. 인방이 원래 그래. 나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 어제 두 명 왔던데 오빠 팬? 아니지. 아. 오이도 갔다 온 순간부터는 다르지. 이 사람들 지금 이거 왜 보고 있겠어. 오빠 빙의 된 거 보려고. 아 너무 재밌어. 미친 거 아니야? 나 솔직히 많이 걱정돼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주영, 그러니까 주영이 방 고정 팬분들 지금 계시죠? 진짜 좀 심한 말 해주세요. 와갖고 막 코트 팬닉 달고 오거나 뭔가 좀 어디 봐도 좀 어딜 봐도 좀 뭔가 이렇게 좀 껄렁껄렁해 보이거나 약간 좀 애들이 약간 좀 나사 하나 빠져 보이는 듯한 애들이 좀 오면은 오는 것까진 좋죠. 근데 주영이도 7년차 BJ인데 자기 방송 진행할 때 그 어떤 근간을 흔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따끔하게 얘기해줘야 돼. 왜냐면 주영이는 또 콧박이들한테도 잘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콧박이들이 많이 가갖고 뭐 폴가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코트 이거 봐봐. 코트 유튜브 그거 봐봐. 하나하나 우리 방송 밈, 문화 다 알려주려고 걔 바라까 할 거야. 난 안 그랬으면 좋겠어 사실. 그냥 주영이 방송하면 아 이렇게 방송하는구나 하면서 웬 되도록 채팅 안 하고 그냥 이 방송에 녹아드는 게 그게 원래 매너거든. 그랬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안 보듯 뻔해. 진짜 불보듯 뻔해. 그런데 이제 주영이 방에 있는 기존 팬분들께서 주영이를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예. 네. 오빠 근데 왜 우리 목소리는 꼭 그렇게 해? 아 진짜 존나 진짜 빙의된 줄 알았어. 맞아. 뽀또 알려줬고 사실 들박 이런 것도 알려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만 배우고 너도 이제 그만 저 해.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좋을 게 아니야. 신선해 이 정도는. 아까 100개 썼다고? 이름 안 올라왔어? 아 진짜? 이게 순서대로 올라가는 그거라서 101개를 쏘면은 한 개 더 쏘면 이제 그때 올라갈 거야. 코지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근데 웃긴다. 왜 저 화면에는 여기까지 얘가 올라와 있는데 이 화면에는 한 이쪽. 희한하네. 저기 아직 너 네 색깔 절대 이러면 안 된다. 어. 나 오빠랑 있으면 내 색깔 그대로 나왔어 오빠. 아니 네 방송할 때 말이야. 그니까 나 왜 어떤 것 왜 이러야? 그리고 괜히 막 꽃박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괜히 막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이거 맞나?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왜 그 세상에 나쁜 게 없다 보면은 엄청 매정하게 대하잖아 강영호 아저씨가. 받아주면 안 된다고. 알았어. 절대 받아주지 마. 응. 뭔 말인지 알지? 알았어, 오케이. 나는 그래서 너 금치고 걸었대 했잖아. 아, 오. 어. 쩐다. 아니야, 서로 방송 방해받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사귀는 게 아니니까. 사귀면은 뭐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내가 뭐 얘 방종하고 우리 집 와갖고 어? 안방에서 누워갖고 그냥 TV 보고 있고 아니면 이걸로 내 방송 여기서 막 보고 있고 난 저기서 방송하고 그런 편한 것들이 이루어지겠지. 사귀는 게 아니니까 서로 방송에 방해되면 안 된다고 내 말은.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그럼 사귀면 되겠네. 사귀라 그러는데 안 돼 여러분. 왜냐면 불편해지기 싫어. 확신이 없어. 적어도 주영이랑은 6개월 이상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더 알아간 다음에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 그때 뭐 그렇게 하든지 하고 지금 당장은 절대로 여러분들 저희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감당 안 되잖아. 만약 사귀다가 서로 너무 안 맞아. 헤어졌어.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얼굴 보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겠어. 에바지. 나 그런 게 너무 싫어. 오빠
코트 아, FCN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그럼 좀 쌉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오빠 약간 여자친구 사귀면 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확 해낼 것 같아. 나? 아, 그러니까 난 그것보다도 좀 솔직히 배려심 많은 여자가 나랑 오래 가. 다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나는 안 맞춰줄 거야. 나 원래 이래.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그 좀 배려를 좀 많이 솔직히 여자 쪽에 좀 더 많이 해줘야 되더라고. 그 무게가 훨씬 더 내가 더 큰 것 같긴 해. 좀 그 나도 바뀌려고 노력을 많이 해. 바뀌어 봤는데 내가 걔를 좀 덜 좋아해서 그랬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덜 좋아한 거야. 자꾸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막 솔직히 좀 집에 갔으면 좋겠고 그런 느낌? 근데 말로는 못하지. 차라리 오빠는 한 일주일에 한 번만 데이트하는 연애를 해야겠다. 그건 아니야. 보고 싶을 때 봐야 되지. 보고 싶을 때 그치. 너 잘 안 해, 내 성격. 옆에 있어 계속 이게 같이 뒹굴어줘야 되고. 응? 같이 누워서 하루 종일 TV 보고. 가장 좀 뭔가 이렇게 위로받고 싶고 가장 좀 뭔가 좀 약간 응애화 돼가는 때는 언제냐면 방종하고 나서. 굳이 꼭 뭐 섹스를 안 해도 안고 자는 걸 좋아하지. 안고 자는 거. 그러다가 갔으면 좋겠고 또 그런 거잖아. 아니지. 아니지. 같이 대화하는 게 재밌으면 맨날 며칠 계속 같이 있고 싶어. 그래. 최고 이상형은 그거 같아. 나는 대화가 통하는 여자.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해야지 뭔가 좀 그게 되지. 그것도 맞지. 오빠, 다음에 내가 음식 뭐 해줄까? 다음도 있어? 이거 콘텐츠인데? 코트 밥 먹이기 1회 했어. 너 나 진짜 좋아하는구나. 주영. 어? 아, 오빠 나 진짜 PTSD 올 것 같아. 나 진짜 또 주영. 다른 스트로 바꿔줘 그러면. 주영. 아 왜?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리. 아, 천천히. 한 달 후에 해줄게. 그럼 다른 집도 한번 들렀다 와야겠다. 밥 먹이기 시리즈로 뒤에 청라 음악단 달고. 주영. 진짜 웃겨. 오빠 쌍수했어? 아니. 주영. 왜? 왜 이렇게 귀엽냐 너? 진짜 주접떠는 거 왜 이렇게 귀여워? 오빠. 지금까지 오빠가 한 게 주접이지 뭐야? 아, 침 나왔어. 와우, 느낌. 주영. 주영. 왜? 빨리 대답. 콧박이들한테 절대 흔들리지 마. 응. 진짜로. 응. 너 방송할 때 너가 하고, 무시할 거 무시하고, 과하다 싶으면은 이제 매니저 통해서 강퇴하고. 근데 오빠. 응? 오빠기들 되게 순둥한 것 같아. 지금 이미 지금 빨리 너랑 어떻게든지 막 사귀고 이런 거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진짜 난 되게 솔직하게 얘기한 거야, 여러분들. 척척한 것도 아니고. 왜냐면 얘랑 방송 꺼져 있을 때 혹시라도 볼 수도 있잖아. 그때도 뭔가 얘기가 잘 술술 할 수 있으려면은 방송에서 너무 가식적인 모습 보여주면 안 되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게 팩트야. 아니 순둥순둥한데 약간 개구장이 느낌? 응? 아 이분들하고 이제 배워야지. 아닌데 우리는 너가 까이는 거 보고 싶은데? 내가 계속 방송하려 한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같이 노래하게 되면서 진짜 소통을 많이 하게 됐다 그치? 그치. 주영이 근데 진짜 서른 살 같지가 않다. 몇 살 같아? 그냥 완전 22살짜리 진짜 남자 잘 모르는 여자애 같아. 되게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그랬어? 그게 너무 보여서 너무 귀여운데 걱정이 되기도 해. 오빠도 여자 모르는 것 같아. 오빠도 약간 인터넷으로만 연애 배운 것 같아. 맞아. 아니 오빠. 그래가지고 진짜 연애 할 줄 모르고 평생 방송만 해가지고 뭔가 제대로 밖에서 이렇게 하는 데이트의 맛도 모르고. 밖에서 데이트하는 맛 알지. 뭐 그동안 많이 해왔지. 많이 만나봤어? 방송에선 절대 얘기 안 하지 근데. 오. 오빠 근데 그런 거는? 오빠는 그럼 몇 살 연하까지 만나봤어? 연하? 연하? 응. 14살? 어? 그럼 14살이면 미성년자 아니야? 16살? 미성년자 아니야? 아 지금 오빠 36인데 16살 오빠 뭐 상상하는 거야? 지금 여친 있는 거네 그러면? 이번 연도에 사귄 거야? 14살. 10살 기본으로 깔고 간 적이 많지. 그럼 연상 만나봤어? 연상? 응. 연상은 20대 초반에? 딱 한 번? 어, 지금 몇 살 연상? 5살. 오. 누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은근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어린애들이 오빠 재밌어 할 것 같고 연상들은 오빠가 약간 노래하고 이런 모습에 더 들어갈 것 같아. 연상은 너무 막 어려워하더라고 나를. 연하는 그래도 뭔가 당돌함이 있는데 친구처럼 좀 연상은 내가 너무 방송에서 노골적인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나이 많은 거에 대해서 너무 막 그 죄책감을 갖고 있더라고. 아, 다가오지를 못해. 멀리서 그냥 지켜만 볼 뿐이지. 오빠 카페에는 막 그 뭐지? 실시간 오빠가 뭐 하는지 서로 공유도 되는 거야? 카페 보고 왔습니다. 계속 왜 이러는 거야? 카페 보고 왔습니다? 응, 가끔씩 계속 그러던데. 아, 그치 이제 그냥 그 채팅 말고도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같이 또 이렇게 중계하고 이런 거 있는 거지. 아. 순한 맛 인방길이라고 봐야지. 오빠 개인 방송 몇 시에 하는데 오늘? 나 개인 방송? 11시에 해야지. 근데 솔직히 11시 안 해도 될 것 같아. 몇 시에 할 건데? 사실은 굉장히 오래 방송을 한 거니까 오늘 쉬어도 될 것 같은데? 또 지랄하는 거 귀엽네. 주영이랑 쉬는 거면 인정이라고? 또 그거 언제 봤대 또? 주영아 쉬자 오늘. 나? 나 개인 방송 해야지 오빠. 나 소통해야지 소통. 몇 안 되는 스튜들이랑. 그러면은 너 나중에 집 가고 나서 해라. 몇 시에 해? 방송 너는? 나 그냥 이어서 하려 했는데 원래. 지금에서부터? 응. 집에 계속 가... 이어서? 응 집에 가서. 내일 하면 안 되니? 오빠. 어? 오늘 그냥 쉰다고 하고. 응. 어? 내일 하면 안 될까? 왜? 나 오늘 진짜 쉬고 싶다. 왜? 근데 내가 쉬어야 오빠도 쉴 수 있는 거야? 주영이랑 쉬는 거면 인정이라 하잖아. 아. 뭐 언제는 방송 열심히 하라고 할 때 언제 보셨죠? 평생 쉬라는데 오빠? 오빠. 노인정이래 또 이제. 그러니까. 아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방송을 가만 있어보자. 아, 애반데. 어제 방송 엄청 오랜 시간 하긴 했지 오빠. 그니까 나 오래 했잖아. 거기다 오늘 아침 좀
이렇게까지 했어. 근데 오늘 하겠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긴 했어. 나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던 거지. 사실은 원래 우리 노래 연습만 딱 하고 맞아, 그리고 맞아. 이제 너 가고 나는 딱 6시에 방종하고 라이프 가는 거 보고 그리고 집에서 푹 자고 그 다음에 저녁 11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뭐 잠 3시간밖에 못 잔 거지. 그치. 그러니까는 좀 원래 계획보다 좀 더 지체된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지. 근데 오빠 내일 쉬는 날이라며. 오늘도 쉬면 내일도. 그럼 이틀간 오빠가 너무 보고 싶은 콧방귀들 어떡해? 이틀간 나이가 너무 보고 싶은 콧방귀들? 응. 저 사람들 거의 분리불안이던데? 오빠 없으면 못 살던데? 3일?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방송 이후로는 조금 떨어져 있어야 돼. 누구나? 나랑 나? 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들? 너무 이게 한 앵글에서 너무 자주 나오고 하다 보면 여기서 불만 나올 수도 있고 딱 좋을 때 끝내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저희 이제 노래 연습하는 거는 한 번 정도만 더 맞춰보고 그러고 이제 저 아뮤소에서 또 볼 거고 아뮤소 전까지는 이제 저희 뭐 보는 거는 좀 예, 그쵸? 오빠 목요일 날 아뮤소 갈 때 나 태우고 가. 그래. 그 차에서 또 연습 한번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뭐 게임 방송 했으면 좋겠어? 오빠 무슨 게임 해? 나 스팀 게임도 하고 플스 게임도 하고 봐봐 이게 여러분 그러면 내일 방송을 차라리 할게. 나 오늘은 진짜 쉬고 싶다. 그래. 솔직히 피곤해. 너 안 피곤해? 나? 어. 솔직히 피곤할 거야. 근데 나 오빠랑 해서 텐션이 좀 올라가. 이게 방송에 대한 열정이. 그래서 내가 이어서 그래서 다들 저 크루 활동하고 그래서 다들 이제 솔방 말고 같이 하고 그러는 거야. 오빠. 난 둘이 있건 혼자 있건 그냥 항상 좋아. 오빠 우리 듀엣곡 앨범 내자. 싫어. 어 알았어. 다른 남자 찾아야겠다. 왜? 나 할 사람 많잖아. 아니야, 아니 근데 이제 이번에 쭉 해보니까 우리의 그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서. 난 이제 앨범 안 낼 거야. 왜? 왜냐면 노래 폼이 완전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 나락 치지 마. 여기 주영이 방송이야. 지금도 폼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니 오빠 그러면 원래는 월화가 그 휴방이야? 응? 월화의 휴방. 월화 휴방인데 저번 주 월화 수 목을 쉬었어. 어. 근데 뭐? 이유가 있었어. 뭐? 아팠잖아. 하루는 바이크 타느라. 어. 18시간 탔어. 응. 집에 안 들어가고. 응. 그리고 하루는 응. 이제 갈비뼈가 다쳤어. 아 재채기 하다가? 어. 응. 다시 뼈가 붙었어 지금. 그리고 오빠. 어. 아까 오빠 허경영 같아. 왜? 뼈가 붙었다고? 어 붙었어. 지금 안 아파. 어 다음 또? 그리고 그러고 이제 목요일날 그냥 목요일날 갈비뼈? 그냥 그러고 이제 금요일날 방송 게을심히 하고 토요일 존나 빡세게 하고 일요일 존나 빡세게 하고 지금 그거야. 근데 그래. 이제 아직도 모자르다 이거야 사람들은. 진짜 오빠 이렇게 원하다니. 근데 오빠 나는 약간 이런 거 고민 상담인데 뭐냐면 내가 방송을 거의 난 막 2시간씩밖에 안 하는 게 뭔지 알아? 아, 못 네. 하는 거야. 내가 2시간을 못 치기로 약간 2시간이면 텐션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아 2시간까지는 일단 열심히 버티자 하니까 자꾸 2시간 컷이 됐는데 내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아 저 갈게요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다들 투나잇 빠이빠이 하거든? 이렇게 난 가지 말라고. 더 보고 싶다. 방송 해달라고 하는 게 너무 부러워. 이건 찐텐이야 진짜로. 그래? 어 나는 자꾸 쉬래. 뭐 휴. 근데 솔직히 재미없어. 멀티뷰로 네 방송을 보고 있었던 거야. 그니까 맞아. 너한테 완벽한 몰입을 안 하는 거지. 맞아. 맞아 이거야. 어 맞아. 너한테 오빠. 완벽한 몰입을 하게 된다면은 저 갈게요라고 하면은 더 뭔가 이야기가 이어지겠지만 멀티뷰로 네 방송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너한테 호의적인 거지 사람들이. 어머 나 진짜 근데 나도 그렇게 약간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개쩌네. 바로 해준다고요?
나 이러다가 뭐 한 20시간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 약물 구해준다고요? 아 키플 쓰면서 멀티로 본다고요? 뭘? 그러면 어쩐지 스트들 내가 소리 질러도 채팅 안 칠 때가 있어. 나는 애들이 켜놓고 뭐 나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좀 오롯이 나한테 100% 몰입해주는 사람들도 좀 있는 편이라. 와 대박. 그래서 내가 코로나 때 목소리 안 나와서 채팅 방송을 했거든? 그날은 참여도가 개높은 거야. 왜냐면 채팅 방송이니까 멀티뷰로 할 수가 없잖아 보려면. 어 근데 그건 내 능력이 부족한 거다 오빠 알지? 열심히 해볼게. 아 오늘 진짜 미친듯이 방송해야겠다. 나 열정 개 넘쳐졌어 오빠 덕에. 와 진짜 코트테 방송 좋은다고요? 눈깔 11초 터져도 봐준다고요? 오늘 방에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 그래 오늘 그럼 여러분들 아, 나 방송하라고? 오슈가 뭐야? 아 오늘의 이슈? 나 이제 좀 배웠다. 내일 할게. 왜냐면 솔직히 지금 나 시간 보고 깜짝 놀랐어. 7시 40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8시 다 돼가네. 잠도 몇 시간 못 자 이제. 내일 안 하면 뭐 할래? 뭐 삭발 같은 거 걸 수도 없잖아. 아 솔직히 이렇게까지 방송 길어질지 여러분들은 예상했어? 그러니까. 맞아 오늘 자고 밤에 방송했어야 되는데 일찍 만나긴 했지. 한 수요일쯤에 한 번 더 맞춰볼까? 내가 일단 화음 연습할 시간 필요한 듯. 그냥 오늘 주영 스님이 일일 매니저. 아, 얘 BJ인데 뭔 소리야? 뭔 일일 매니저를 시켜? 매니저 할 것도 없잖아. 난 오늘 주영이 방송 켜고 놀러 다닐 줄 알았다고. 어, 그래요? 근데 응? 둘이 너무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진짜 없어 보여. 맞아. BJ들이. 그래, 맞아. 둘이 너무 붙어 있으면은 너무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한앵글에서의 모습은 이제. 여기서 딱 저기 마무리를 짓고 이제 이 다음에 보는 거는 이제 저 그 아뮤서죠. 아니야 달달하지 않아. 그건 여러분들 생각인 거고. 이것도 커스터마이팅이야? 그래. 아 아니 내가 매니저를 하든 비서를 하든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오빠. 응? 오빠 오늘 쉬는 동안 나 진짜 열심히 한다. 오늘 진짜 열정 넘친다. 너도 오늘 쉬어라. 왜? 나 지금 텐션 좋은데? 다음에 내일 텐션 좋을 수 있잖아.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난 얼마나 더 쉬어? 나 오빠 너 오늘 쉬어라. 나 지영아 나 엄청 오셨는데 계속. 아니 얘가 방송 열심히 하고 내가 쉬잖아? 그럼 씨발 또 내가 욕먹어. 그랬어. 오빠 잘 거야? 좀 이따 자야지. 그래 어디서 노냐. 헐. 근데 이거에 너무 나는 이제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내가 이번 주 좀 솔직히 저는 제 바이크 방송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이크 방송을 이제 좀 쉬고 이틀 내내 사실은 거의 탄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월화수목 쉰 거 치고는 진짜 알차게 그치. 방송했다고 생각을 해요. 금토일을. 예. 금토일이지만 사실은 밤낮 없이 했었잖아요. 맞아. 이건 여러분들 인정해줘야 돼. 맞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저도 진짜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은 내일이라고 봐요. 내일 그렇게 하고. 오늘 몰래 우영 보지 마라. 안 봐. 오빠. 어? 뭐 내가 청소라도 해줄까? 청소? 응. 집? 어, 언제 깨끗하니? 아줌마 왔다 가셨어. 주영. 왜? 너 오늘 진짜 방송할 거야? 어, 아 그냥 아 갑자기 여기서 딱 안녕히 계세요 끌 수 없잖아. 좀 그런 게 뭐 어때서? 나도 대화를 좀 하고 싶고 할 수. 아 방송을 너무 하고 싶어 지금? 어, 수다 떨고 싶어. 미쳤다. 아 얘 뭔가 늦바람 났다. 아니 오빠가 열심히 하라며. 채팅창 많이 올라가고 약간 이런 그게 이제 좀 저 오랜만이고 그래서 좀 그런 거 있나 보다. 미안해.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 오빠만 지금 엄청 주접 떠느라 계속 오빠 약간 어메이저 했잖아. 그러면 너가 지금 방송해봐. 아 존나 싫어.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어? 오빠. 진짜 왜 이러는 거야? 개웃겨. 아니 오빠 근데 휴방한 거 인정해 주셨어 이제? 아닌가? 가스라이팅 나가신 것 같은데? 혐수치 없어. 너무 귀여운데? 어? 아, 개웃기네 진짜. 성빈스님 고마 어서 오세요. 고마 성빈 안녕. 그래.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주영이 방송 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싫은 거지. 뭐? 그러니까 내 팬들이 네 방송 보는 건 좋은데 뭔가 방송 내용이 또 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좀 그렇단 거지 나는. 그럼 오빠 얘기하지 말자 우리. 어 진짜 좋아. 응.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응. 다른 그리고 사람 얘기하자. 어. 나 내 방송에서도 응. 내 방송에 집중해야 되니까. 응응. 어. 절대 안 해줄게 그럼. 어 너무 재밌어. 아 진짜로? 그럼 치고가 얘 핸드폰으로 안 되잖아 그치? 그래. 아니, 나도 막 오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어제도 방송 하다가 중간에 와서 노래하고 이제 했으니까. 가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오늘 진짜 오롯이 쉴게요. 오 쉬고 응. 주영이가 방송을 엄청 오래 하고 싶다고 하니까 예 주영이 방송 보시면서 응. 주영이 방송의 어떤 근간을 해치는 행동은 제발 하지 말아주시고 응.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응. 알겠죠? 평생 쉬어가 아니라 솔직히 이건 나 오늘 휴방하는 거 인정해줘야 돼. 왜냐면 응. 여러분들 응. 나 진짜 개오래했잖아. 솔직히 팩트잖아 여러분들. 11시부터 켜갖고 내일 11시에 켤 거야? 내일은 무조건 저녁 11시에 키지. 아니 열심히 아니 오래 응. 했다니까 나. 그래 인정 인정 해주시잖아. 어. 잠을 어떻게 2시간 40분 막 이렇게 자고 어떻게 계속 방송을 또 어떻게 이어가. 그래. 이거 팩트잖아 솔직히. 아니 이제 또 어거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가스 틀고 노이즈 마케팅이 가스라이팅이야 오빠? 내가 가스라이팅이 어. 생각 안 나가지고 왜 가스라고 노이즈 마케팅 하냐 그랬어. 아 개웃기네 오빠. 근데 이 돼지 감자 물 맛있어. 그래 괜찮다니까. 돼지들이 먹어야 되는 거야. 나 약간 이런 약물 같은 거 좋아해. 약, 약초물? 괜찮아. 아니 코트 오줌이라네 씨. 미친 것 같아. 그래 오빠 잘 쉬고 이따가 만약에 새벽에 심심하면 연락해. 헌트북에. 새벽에 심심하면은? 응 헌트북에. 너 방송 끝나고 집 와. 뭐해? 응? 집에 와서 뭐해? 집에서 저기 하면 되지. 밥 먹고 그러면 되지. 그때 또 밥을 먹어? 오빠 헌트북 자니까 왜 집에서 밥을 먹자는 거야? 아니 밖에 나가는 건 좀 일단 너 방송 끝나고 집으로 와. 근데 나중에 그냥 따로 얘기하자. 왜 방송에서 막 뭐 어떻게 할 거 이런 걸 또 얘기를 하냐? 왜? 아 알았어 비밀로 할게. 쎄쎄 똑쎄. 오빠 간다.
그래 주영아. 외로워? 혼자 있기 외로워? 외로워. 어, 그럼 뭐야? 사실은 외로워. 어? 너무 아파. 오빠 뭐 볼 거야 유튜브로? 오빠 뭐 할지 계획 듣고 갈게. 나? 대답 빨리빨리 안 하네. 나의 계획은 남과 연습 좀 해봐야겠다. 말해봐. 할 거 없어 사실은. 좀 자야겠어 근데. 그러든가 해야지. 용두질이 뭐야? 용두질이 뭐야 오빠? 아이 몰라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어, 또, 또 이상한 거야? 뭐야 오빠? 응? 너 다 오토바이 장비야? 응. 아 오빠 왜 이렇게 무슨 돈을 엄청 썼네? 저 옷도 비쌀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미쳤다. 왜 이렇게 두고 가기 되게 외로워 보이네? 무슨 사람 왜 이렇게 외로워 보여 오빠? 여러분 저는 그럼 저 오늘 좀 쉬고 저 주영이 방송에서 주영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집에서 네. 방송할 텐션은 절대 아니야. 응 맞아 오빠 지금 약간 힘 네. 진짜 그래서 지쳐 보이긴 한다.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응. 네. 그래 오빠 일단 좀 자야겠다. 이거 그냥 뽑으면 되지. 어어 뭐 이건 또 신기하게 생겼네. 뭐 여러분들 오빠 그래도 나 진짜 맛있게 해왔다 그치? 나 진짜 너무 고마워. 다음에 또 뭐 해줄게. 그 제... 냉장고에 내가 저것도 다 넣어놨거든? 그냥 내가 저거 먹어, 다 먹고 나중에 설거지해갖고 보내줄게. 빠잉. 오빠 왜 마중도 안 나와줘? 어 나? 어 거실은 덥잖아. 아 진짜 오빠 근데 너무 추운 거 아니야? 나 이 정도가 딱 좋아. 그래 오빠 외로워도 슬퍼도 참어. 어 이따 봐. 이따 알았어. 오빠 근데 왜 내가 말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 왜 말하냐고 해놓고 오빠가 이따 봐 이러네? 아 그거 장난이지 방송적인 적이지. 간다. 안녕. 잘 가. 나 불 좀 꺼줘. 어디서 꺼? 아 여기? 어, 꺼져 있는 거 그거 누르면 돼. 오른쪽. 아래. 아래? 아 오케이. 너무 외로워 보인다. 안녕. 잘 봐주마. 바비. 디겨리 멀티나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아 여기서 방송해야겠다. 어 여기 따뜻해. 여기가 더 좋아. 여기서 방송할까요? 어 일단 나갈게요. 아니 여기 되게. 야. 아 근데 찐텐으로 좀 진짜 힘들어 보여. 폭삭 늙었어. 살짝 앉아보기만 할게요. 느낌만 보고 갈게요. 아 그래 휘둘리지 말라 했어. 맞아. 나 휘둘리지 않을 거야. 커피는 챙겼어요. 휘둘리지 않을 거야. 방송 냄새. 아 진짜 여러분들. 아 죄송한데 방송 냄새. 아 방송 냄새 왜 자꾸 맡으라는 거예요? 방송 냄새. 아 진짜 솔직히 그때 맡아봤잖아요.